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비전마법사 럭스 덱인데요. 이 덱은 난이도가 진짜 쉽기 때문에 아이템만 제대로 들고 와주시면 끝나는 덱입니다. 첫 번째 빌드업으론 초반에 요들이 떠준다면 바로 섞어주겠지만 요들이 안 떠준다면 아리우스, 뽀삐, 암라인, 트페한테 럭스템을 주고 빌드업 해주시면 됩니다. 자, 6렙 구간입니다. 이때가 되면 요들 한 마리 정도는 뜰 건데, 6레벨에 가장 이쁘게 완성시킬 수 있는 조합은 다리우스, 뽀삐, 자이라, 딩거, 트페, 직스. 요렇게 섞어주는 덱이구요. 굳이 요렇게 범죄 조직을 섞으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초반에 딩거가 잘 떠져가지고 딩거한테 블루 복원 인피를 주고 빌드업을 해도 피 관리가 매우 잘 돼요. 그리고 말자도 빨리 떠졌을 때 블루 복원 인피를 주시고 빌드업을 해주셔도 피 관리가 잘 됩니다. 그래도 초중반에 블루 복원 인피가 가장 잘 어울리는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즘은 저는 딩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딩거가 1성이라도 요템이 있으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딜을 뽑아내기 때문에 이템을 딩거한테 주고 빌드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들을 섞으면서 가다 보면 비전 마법사나 학자나 요런 시너지들을 잘 섞으면서 갈 수가 있는데 말자하 2성이 됐을 때는 요런 식으로 사비전 받아주시면서 말자하한테 블루 버건 인피 주시고 2학자 섞어주신 후에 뭐 넣을 게 없다면 블리츠로 한 마리 끌고 오면서 고물상을 받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 덱은 보통 8렙 마무리 조합인데 8레벨에 럭스 2성이 나온다면 그때 템을 옮겨주는 편이고요. 럭스가 아직 1성이라면 말자하 2성으로 써주시는 게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보통 이 조합에서 트페를 빅토르로 바꿔주시고요. 벡스한테는 탱템을 주시고 상대방의 탐켄치를 쓰시는 분들이 많다면 수훈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유미 배치의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 영상 뒷부분을 보시면 알수 있으니까 보시면 무조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배치 툴 빌드업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좀더 자세한 운영법과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첫 번째 템은 장갑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 템은 자석 제거기와 돈. 자, 초반에 돈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아래 애들은 다 사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이성작 확률을 올려줘야겠죠? 그리고 지금 나온 챔피언들을 보시면 다리우스, 트페, 직스, 뽀삐 이런 식으로 범죄 조직, 요들, 비전 마법사 요쪽이 나왔기 때문에 요쪽 빌드업을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자, 이번 아이템 또 돈이 나왔네요. 자, 아이템 나왔죠? 연운 좋습니다. 자, 이번엔 화학공학 심장, 다른 태생, 천상의 축복인데, 지금은 범죄 조직, 요들, 요런 빌드업이 잘될수 있기 때문에 다른 태생은 좀 아니고요. 화학공학 쪽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무난한 천상의 축복을 먹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천상의 축복 먹어주시고, 다리우스 2성 좋아요. 이러면 더더욱 범죄 조직, 뭐 경호대, 요들, 요런 쪽 빌드업을 하면 좋겠죠. 자, 여기서는 또 돈인가요? 자석 제거기가 또 떴고요. 요거는 카타랑 요거 두개 팔고 이자를 봐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뭐 딱히 사줄 건안 보이고요. 레벨업을 누르고 직스까지만 넣고 피 관리 해보죠. 지금은 다리우스 2성이 앞라인으로 든든하기 때문에 뒤에 딜러들을 넣어주면 좋아요. 자, 하지만 바로 져주는 모습. 자, 여기서는 범죄 조직인 자이라가 떠졌네요. 지금 당장 올려주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이라가 은근히 스킬딜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신 분은 다른 태생이고요. 요거는 일단 졌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약한 건 아니거든요. 약한 건 아니고 만난 상대가 다 전체적으로 셌던 겁니다. 이분은 일단 잘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장갑이 있고 트패가 아직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트패 지팡이를 먹고 복원 쪽을 만들면서 트패 한 마리만 뜨면 되는 거죠. 이렇게 초반에 아이템 어울리는 챔피언을 가져오면서 빌드업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자이라 사주시고 지금은 트패가 떠주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일단 사귀기 위치는 별로고요. 원래 지금 트패가 이성작이 되었다면 레벨업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안 됐기 때문에 4레벨에 한번더 머무르고 다음 라운드 때 트패의 확률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석 제거기 두 개니까 그냥 하나 쓰죠. 요거는 복원 하나 만들어서 줄게요. 자, 그리고 또 져줍니다. 저는 지금 이기고 싶은 마음이 좀더 크긴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트패가 안 떠졌고요. 자, 이건 레벨업을 하면 트패가 안 나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돌려볼게요. 자, 백스 사주면서. 자, 트패 나왔죠. 이거는 1코짜리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돌릴만 했던 거예요. 자, 요거는 일단 잘 이겨준 것 같고요. 지금은 다리우스 3성, 트페 3성을 찍는 덱도 각을 살짝 보고 있기 때문에 스웨인을 팔고 이자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웨인 두 마리. 이러면 팔지 말걸.
일단 지금은 요들 섞을 생각하면서 요렇게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템 장갑. 이러면 블루 복원 임피. 요 템각이 조금 더 이쁘게 나오죠. 자, 이번 템 벨트. 자, 마지막 템 대검. 오! 임피 나왔네요. 이거 그리고 스페인 두 마리 사죠 그냥? 이건 페어라서 사준 겁니다. 한 마리였으면 안 샀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요들을 받으면서 갈 거기 때문에 레벨업 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피관리하면서 돈관리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임피도 만들어줍니다. 후반에 특혜한테 블루 복원 임피를 주고 나중에 럭스덱으로 넘어가는 빌드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데미지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강력하죠. 그리고 지금은 스웨인 페어 팔고 이자를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페어니까 이성작 기대를 안고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자, 직스랑 덱스 사주시면 되고요. 이건 필요 없고요. 자, 이번에 만나신 분은 스웨인 이성, 미포 이성, 쇼진, 스태틱, 덱스. 상대방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자, 이번에 뜬 거는 범죄 조직, 간결된 의지, 약점. 럭스덱을 생각한다면 범죄 조직, 약점 요거는 거의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딜을 좀 올려주는 단결된 의지 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들을 학자로 받아주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스웨인 이성, 백스 이성이 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3범죄 내리면서 3요들 4비전 2학자 요런 빌드업으로 갈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연운만 먹으면은 템이 완성이죠. 이 템을 완성시켜주면 거의 순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뽀삐 1성이니까 사주시고 이거 연운 빼주고 바로 블루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초반에 블루 복원 임피가 들어간 특혜를 쓸 때 얼마나 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치면은 굉장히 아파요. 근데 말자한테 왜 안 스치죠? 또 빗나갔고요. 또 안 맞았고요. 한 번도 못 맞추네요. 자, 백스 이성 붙어졌고요. 백스 이성 붙었으니까 앞라인이 든든해졌죠? 이러면은 앞라인 다리우스 이성 빼주시면서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덱스가 1성이고 스웨인이 1성일 때는 앞라인이 부실하기 때문에 다리우스를 좀 더 써준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성작이 됐기 때문에 바꿔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조합 이쁘니까 이 상태에서 8렙까지 봐주는 전략을 세우면 좋겠죠. 자, 자이라 이성도 붙여주시고 덱스도 3성각이 나온다면 무조건 봐줘야 되는 챔피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이템 먹어주시고 장갑 갑바 갑바 이러면 덤불 좋긴 줄 것 같네요. 그리고 벤시도 생각보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는 레벨업만 눌러주고 덤불 조끼와 벤시의 발톱도 바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럭스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비전 마법사, 요들, 학자 이런 거 섞어주면서 요들로 돈 벌면서 피관리가 될 수도 있는 빌드가 있기 때문에 럭스덱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대신 럭스한테 블루 복원 임피 요 템이 있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저 템을 완성시켜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판도라의 아이템 상자 증강체 있죠? 그거를 먹어준 상태에서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럭스 빨리 떠줬고요. 요것도 50킴 레벨업만 누른 상태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넣을 게 딱히 없죠. 지금은 특혜가 딜을 잘 넣어주기 때문에 럭스보다는 그냥 백스로 탱커 한 마리 더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이후에 굉장히 세게 맞아주고요. 자, 백스. 요것도 백스죠. 이러면은 2성 됐고 백스 3성은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고 있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럭스 2성까지만 찾고 조합만 완성시켜주면 그때부터 피관리가 또 될 거예요. 자, 이번 초밥에서는 먹을 게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도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얼심 노려주면서 갓바를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팔고 8렙은 지금 타이밍이나 아니면 두 턴 뒤에 아니면 한 턴 뒤에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럭스가 아무도 안 겹치고 사코 이성 다른 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돌려주는 거예요. 모든 게 또렷하게 보이는 거. 일단 럭스가 잘 뜨진 않았고 4학자까지만 맞춰주고 진행해볼게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피오라 이성이죠. 상대방 메인 딜러들이 사코 이성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요네 이성, 피오라 이성, 뭐 우르고 진 이런 게 많았는데 럭스만 안 겹친 상태에서 올렸는데 안 남아준 거예요. 자, 여기서는 눈보호막이네요. 이거 그냥 먹죠. 자, 그리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네 이성, 피오라 이성, 뭐 사코, 브라움, 오리아나 있고요. 여긴 뭐 사코짜리가 없고 자, 진 이성 있고요. 사이온도 있고요. 자, 여기 요네 이성 또 있고요. 자, 여기도 뭐 문도박사, 뭐 피오라 이성, 사이온, 브라움,
지금 럭스만 안 겹치죠? 이런 상태에서 럭스가 떠주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빅토르? 이거 다른 거팔게 없으니까 지금 조합 정리해주죠. 이거 만약에 돈이 더 있었으면 그냥 빅토르 사고 한턴더 버텼을 것 같은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럭스가 1성일 때 바꿔주시면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말자 2성으로 대체로 쓰거나 아니면 럭스 2성 되었을 때 바꿔주는 편인데 보시면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지금 럭스를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바꿔준 거기도 하고요. 지금 아무도 안 씁니다. 그리고 사코이성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겹치는 기물들 뭐진 피오라 요네 사이온 브라움 딴 사람들 다 요런 거 찾고 있거든요. 럭스가 아무도 없죠. 이거는 이제 다음 라운드에 돌렸을 때 무조건 떠주는 게 정상입니다. 진짜 무조건이에요. 자, 레오나 이런 거다 필요 없죠. 팔아줄게요. 자, 돌려줍니다. 자, 유미. 안나도 일단 사야죠. 지금 이 친구랑 바꾸죠. 지금 요네 덱이 좀 있어가지고 리산드라 좀더 써볼 거고요. 말자하. 스웨인 일단 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비전 올려주죠. 왜냐면 지금 룬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6비전을 섞어주는 게좀더 좋아 보였고, 요거는 토르 아니면은 백스인데 그냥 백스 앞라인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스 한턴 버텼죠. 지금 럭스 2성이었으면 조금 더 녹여줬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사코이성 럭스 빼고 다 붙였는데 제 럭스만 안 뜨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자, 말자하. 와, 진짜 다행이에요. 근데 한참 전에 떴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개념 유미 배치법을 알려드릴 건데 지금 오른쪽 일렬 배치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오른쪽에 있는 기물이 한 바퀴 돌거나 갇힙니다. 좀 이따 적용됐을 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처럼 왼쪽에 한칸 비워놓으시면 왼쪽으로 가지만 만약에 비워놓은 칸이 없다? 그러면 한 바퀴 돌거나 아니면 갇혀 있습니다. 유미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못 보여드렸지만 다음 턴, 다다음 턴에 보여드릴게요. 자, 럭스 2성 되니까 세죠? 자, 여기서도 리롤 돌려서 백스 3성이랑 이제 유미 2성, 말자하 2성, 요런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럭스도 아무도 안 겹치니까 한번 모아볼게요. 자, 유미 잘 보세요. 유미 쪽. 자, 요네가 갇혀요. 갇혔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투운이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유미를 저렇게 배치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건 이겼죠? 졌나요? 아, 이겼죠? 나이스. 자, 이번 초밥에서는 유미를 먹고 이성작을 해줬습니다. 이게 유미 이성도 되게 좋기 때문에 이성작이 될 확률이 있으면 바로 찍어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도 리롤 해볼게요. 자, 럭스 일단 사주시고. 백스? 요거 럭스 팔게요, 그냥. 자, 이번에 또 나옵니다. 문도 갇혀요. 잘 보세요. 문도 갇힙니다. 이게 유미가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미가 저 자리에 있으니까, 문도가 때릴 애가 없으니까 갇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유미 옆쪽에 백스로 또 막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졌나요, 설마? 졌네요. 역시 문도 박사. 자, 여기서는 살거 없고, 리롤 돌려서 백스 3성. 나왔다. 나이스. 그리고 이거 정손 빼주고, 3성이니까 백스를 주죠. 만약에 백스가 3성이 아니었다면, 빅토르를 줬을 확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진덱이고요. 심장 제대로 맞았죠. 자, 왼쪽 원콤 내주고. 자, 원콤 내주고. 원콤 내주고, 진 원콤은 안 나네요. 자, 스킬 한번 나이스. 유미도 세죠? 자, 요거는 이겨준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용에서 주꺼비 나왔는데, 진짜 무쓸모죠? 이건 그냥 아무나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리롤 돌려서 잔나 2성까진 찾아볼게요. 오케이, 요거 다음 턴에 사죠. 빅토르도 같이 떴네요. 자, 이번 상대
세라핀 덱. 지금 배치가 제가 이겼죠? 럭스 덱 배치할 때는 상대방 딜러랑 대각선에 있는 배치가 좋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상대방 딜러들을 저격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 상대방 딜러가 없으니까 럭스가 끌려가도 딜을 잘 해줬고요. 자, 잔나랑 빅토르 사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8렙 구간 럭스가 진짜 안 나왔죠. 딴 사람들이 사코이성 다른 거 다 빼놓고 있었는데도 안 떠준 겁니다. 운이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찍기만 하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번 상대는 피오라 대 이거 피오라 또 돌아갑니다. 유미가 막고 있죠? 유미가 막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요. 요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유미 배치해주는 것도 상대방 딜러를 딜러스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피오라가 럭스궁을 잘 피하네요. 그래도 지금 이겨준 것 같죠, 이 정도면. 자, 레이저 촤라라락. 어? 잠깐만요, 설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빵. 어? 자, 요건 백스가 해주지 못할 것 같네요. 역시 피오라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등을 하게 됐는데 1등이 세라핀 진덱이었죠. 저는 저분을 이겼는데 피오라한테 졌으니까 거의 1등 비슷하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럭스 운영법과 유미의 꿀 배치법을 알려드렸는데 럭스 덱은 초반에 블루, 복원, 인피 이 아이템 각이 이쁘게 나왔을 때 진행해주시면 좋고요.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